같이 나옵니다. 아 오케이. 좋죠 여러분들.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래서 한경이 양형이가 아니라 원딜이랑 서풋이랑 같이 듀오를 하면서 오케이. 맞춰보는 걸 보도록 하죠. 너 것도 볼 수 있어? 있잖아. 너 것도 볼 수 있어. 네 게임도. 아 그건 시간상 미신을 보고 하도록 할게요. 네네.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드야. 나는 솔직히 말해. 미드가 제일 중요해. 미드가 중앙이기 때문에 가장 시야를 잘 보고 로밍 타이밍도 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글이랑 호흡해야 되는 거는 미드기 때문에 미드랑 나랑 좀 말을 좀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아, 로밍 차이가 제일 중요해요. 로밍 차이가. 나는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나는 정글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미드가 제일 중요해. 미드가 제일 중요해. 준호한테 그 너 좀 말 좀 아껴주세요. 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씨발이잖아. 급할 줄 존나 하잖아. 갑분싸대. 나도 좀 끼면 안 되나요? 아 이 새끼 지금 분들이 졌어. 저도 한 시간 듣고 1분 말했는데 왜 이렇게 지랄하나요? 그러니까 누가 했거든. 누가 보다가 이거 딱 보다가 좀 병신사하는 거 있다. 야 이 씨발이잖아 이분 말해. 부탁 좀 할게. 애저 컨셉 네 역할을 네 그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너 왜 네가 나이가 너를 왜 뽑아야 돼? 씨발이잖아 그때 묻는 거야. 네가 여기서 말을 하고 이끌어갈라 하지 마. 아니야. 한 시간 말.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 보통 보면서 그래. 즐거워 수능아. 아 이 새끼 지금 본분이 아 또 받아 좀 안 받아 좀 또 씨발 주먹 끈다고. 네. 자 조용히 하세요. 원딜 선생님 누굴까? 서포터는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어 나 원딜 자 의자 두 개. 원딜 선생님. 뭐야 잠깐만. 자 의자 두 개 좀 낮춰주세요. 아 예. 자.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우리한테는 바텀이 제일 중요해요. 아, 바텀 아, 제일 그치. 세잖아. 바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바텀이 제일 세잖아. 너 좀 뒤로 가세요, 이제. 차렷! 열중샷! 자, 일단 원딜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딜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께 경례! 정말? 오? 오? 바로! 오! 나른 상주님입니다! 오! 이거 앉아주세요. 이거 앞에 앉아주세요. 정말 아프리카에서 실력적으로 원탑이라 꼽히는 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아, 근본 원딜의 근본. 야, 일단 민심 좀 왜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앉아서 옆에 앉아서. 어우, 지금 근본이랑. 어, 근본이시네. 아, 아닙니다. 자, 아, 자, 못 알아봤습니다. 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랑 그 게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 친구구나. 아, 네네네. 반가워. 그때 저희 그 민교랑 외진 씨랑 같이 자유랭. 저 아이번 탑. 예? 아이번 탑. 아, 그 탑! 아이번 그 님이에요? 아, 예. 와 씨발 목소리가 딱 기억나네. 아, 예. 아 님이었어요? 아 예 맞아요. 아 선생님이었어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크루 게임하는 거 보셨나요? 한 판 봤어요. 솔직히 한 판 봤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그냥 그 느낌점. 아 그러니까 그때 봤는데 솔직히만 해서 그때 예. 미포하고 봤거든요. 예. 아 생각보다 원딜이 잘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팀 에이스는 그러니까 정글이랑 원딜이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탑은 그냥 국밥 그냥 버티는 CC하고 그렇게 보대. 그냥 미드도 그냥 미드는 그냥 잘하는 거 쥐어주면 돼요. 그리고 서포터는 CC 있는 거. 와. 그다음에 원딜 정글이 티키타카 잘하면 이 팀이 이겨요. 맞아. 여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맞죠. 왜냐면 원딜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어. 왜냐면 네, 원딜 네. 원딜이 딜을 다 넣어줘야 돼. 네, 근데 봤는데 네. 생각보다 잘하세요. 생각보다 잘한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막 실버 골드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네, 왜냐면 예. 봤는데 오더 다 하고 좋은데 네. 너무 잘려. 아 제가. 그래 방템을 안 가. 아, 아. 그러니까 그 3차 앞에서 아 씨발 늦었다. 아니 매형 맞고 아 씨발 이것만 존나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예. 저 혼자 딜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 예. 저 혼자 해야 되면 방템을 가야 되는데 아... 시간 뭐 되는 거면 공템만 가요. 아 예. 혹시 개그맨이세요? 아니. 난상 역시 프로였죠. 아, 네 프로 게이머 6년 했어요. 6년. 어디 프로? 와, 6년. 어, 저 그 락스였다가 아프리카 프릭스 아시죠? 네, 네. 거기였다가 락스였다가 한화. 한화까지. 예. 최고 성적 고든 게 5등이요. 아, 5등이면 잘한 거죠. 예. 그래도 예. 설거지는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우리 팀게임에서 가장 좀 원딜 중에 좋은 챔프가 있나요? 아, 근데 원딜은 챔피언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게 짱이에요. 아. 그러니까 봐봐요. 탑은 국밥 챔피언이 그냥 좋아요. 서포터도 레오나, 뭐 알리, 노틸, 뭐 이런 CC 있는 게 좋고. 근데 원딜은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잠시만요. 왜? SK 청길이세요? 아 그쵸 청킬 했죠. 청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킬 한 거죠. 아 맞아. 아 근데 이분 너무 있다 얘긴 나네요. 청킬이 나셨다고요? 와
청취일? 한 뭐 한 10명 정도 했어요. 10명 정도. 10명? 네. 좋습니다. 너무 원디 얘기만 네. 들어보니까 이제 네, 바로 네, 네. 서폰 유저분을 모셔보도록 서폰 하겠습니다. 서폰 레전드입니다. 진짜.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위에가 네 거야. 네 보고. 그 위에가.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자, 들어와 주세요. 서폰 유저분. 와. 들어와 주세요. 진짜. 아, 서폰 진짜. 자, 서폰 바로 주다님입니다! 자, 진짜! 게임의 근본! 근본이죠! 우리한테 딱 맞아! 자, 주다님! 맞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코피라 불이야! 예, 예. 자, 주다님! 자! 아, 잠깐만! 자, 왜? 아, 잘못이었다고. 아, 왜냐하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 예. 첼보다는 서폿은. 예, 예. 왜냐면 주다님이 게임 같은 거 진짜 많이 봐. 팀게임을 진짜 많이 봐. 아, 맞아, 멜망도 많이 나갔지.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봉준이는 연예 기법. 그거를 스타일을 우리한테 좀봐주시면 맞죠, 맞죠. 이게 맞죠. 된다니까. 맞죠. 어, 자, 혹시. 네. 저희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류아님? 아, 경기하는 거요? 예. 어,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 봉 쪽이니까 또 이제 우리 경기 한 번도 안 봤네. 아, 궁금해. 우리 경기 한 번도 안 봤네. 근데, 혹시 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만희 님이랑 좀 게임 해보셨나요? 근데 서포터로는 같이 안 해봤는데 원딜로는 해봤죠. 원딜? 그 사람 잘하나요? 지금 뭐 말도 안 돼. 벨붕댕이가 나오고 있대. 근데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서포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아~ 원딜하다가 서포터 하면은 또 이게 마인드가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 많이 팀게임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서폿 역할 중에서 팀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야를 잘 먹어야 돼. 그게 제일 아, 중요하지. 아, 시야. 아, 시야 존나 못 먹어. 시야를 아니, 안 먹어. 근데 유미로는 시야 먹기 힘들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먹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먹어야죠. 같이 정글이 한 아, 그래. 시야가 진짜 서폿은 시야빨 그다음에 로밍빨 아닙니까? 맞죠. 근데 유미로는 사실 솔직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정글이랑 네. 티키타카 형님이 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네. 네. 근본은 너야. 예. 네. 아니 뭐 내가 다 끌어. 아니 씨발.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예? 여기 수장 누구예요? 아니 난데 아니 내가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네. 아니 근데 서폿 우리 주다님. 네. 주다님 어 그러니까 팀 게임에서 어떤 챔프로 좀 많이 했나요? 저는 이제 유틸도 하고 노틸 레오나도 하고 노틸 네. 아~ 노틸 너 하자 어 노틸 레오나 다 할 줄 알지 레오나 레오나 좋다 근데 레오나는 근데 밴 당할 것 같아서 나 아 레오나 근데 밴 안 당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미드 탑이랑 정글 때문에 어 밴 많아 어 밴 아니 레오나 잡 레오나 잡아줄게 아 진짜로 살면 잡으면 살면 잡으면 돼 왜 이렇게 두 그리 계세요? 네 왜? 갑자기 뒤에가 커가지고 아 커요 네 그러면 상윤님 예, 예. 지금 챔프를 네. 저희가 일단은 얘가 너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나는 미포. 웬만한 건 다 해 웬만한 아, 너를 좀 앉으세요 아 나 네, 미포 네. 미포랑 예. 저기 미포 캐틀, 이즈를 캐틀 요, 요즘 연습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캐틀 예.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서포터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대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이대로 하면 아 맞잖아 개새끼야 아 잠시만 이렇게 분열 하면 좋나요? 아 안 되지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제가 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저 분? 아 근데 그러니까 실시 있는 거 지워주고 네. 그냥 좀 많이 그냥 때려 박아봐야 돼요 아니 때려 봐도 2대1로 계속 게임을 하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바텀 라인전을 아니 그런 자체를 그러니까 만약 예, 때려 못 박는다 그럼 네. 그냥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캐리한단 마인드로 아 한타 때 어쩔 수 아. 없어요 아. 왜냐면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럼. 그건 맞죠. 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포터가 네. 만약에 좀 못한다. 어떤 네. 식으로 좀 이어가야 됩니까? 운영은? 서포터가 못하면 일단 라인전은 지겠죠? 그리고 이제 네. 상체가 잘하길 기도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말고 근데 잘해줘야죠 일단 아, 서포터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둘이 무시라는 게 봉빠공 장난 아니세요? 네?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요 제가 팀게임을 나도 이제 롤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게임 많이 봤어요 근데 서포터 존나 잘해 아니 근데 그래서 원픽이야 서포터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안 하셔도 좋아 추천 좀 해줘 유미 좋습니까 좀 해? 유미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아무리 발려도 후반에 유미 있으면 진짜 개짱이야 말이 안 돼 유미. 근데 노틸 레오나로 스킬 잘 맞추세요? 어, 네, 다 맞춰요. 뭐? 근데 왜 2대1을 져요? 아니, 노틸 레오나는 네. 그래도 1인분을 하는데 네. 이제 벤을 할까봐 제가 유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나 레오나로 갈게. 자, 뻔뻔하게 대답하시면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요! 아. 너무 뻔뻔해 가시면 안 되고 아니, 그래! 아니, 선생님 오셨잖아요. 노틸 스킬 못 끈다고 얘기해. 노틸 못 끌잖아요, 당신. 아니, 그건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노틸 레오나 유미잖아요. 예. 근데 얘네 셋은 솔직히 못해도 최소 1인분 할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유미를 했으면 그냥 네. 마음 편히 파밍만 해요. 아 맞아 맞아요. 예예. 예. 노틸 레오나 하면은 그냥 궁만 봐가 솔직히 1인분이에요. 아 그럼 네. 이거 있어 형. 나 이거 묻고 싶은 게 상대편이 딜 서폿 나오잖아요. 듀다님. 그럼 저희가 숨을 못 쉬어요.
딜 서폿 나오면 럭스나 이런 거 나오잖아. 어, 카르마나 뭐 이런 거. 어, 아예 내가 아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맞지. 게임 끝나. 딜 서폿.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철권이 갱을 오던가 네. 만약에 갱 그러니까 갱을 오던가 아니면 서포터랑 잘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텔 들면 돼요. 아 원딜이 텔 그냥 원딜 텔 들고 아~ 그냥 쳐맞고 그냥 집 갔다 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차라리 그게 왜냐면은 분명히 맞다 보면 아 집 갈까 말까 아 집 갈까 말까 이런 상황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그냥 화끈하게 그냥 집 갔다 그냥 텔 타고 와도 돼요. 라인전 안 한단 말이야. 텔 들어야겠다 네. 얘들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노틸 레오나를 하면 힐 들고 갱 불러서 싸워야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노틸 레오나로 그냥 쳐맞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두 분 게임하면서 이번에는 배우는 거 소통하는 걸 좀 봐야 돼. 아 예 보여드릴게요. 원딜 어떻게 하는지. 아, 그 다음에 어 브리핑 같은 거 두단님도 아, 네. 원딜한테 브리핑하는 것도 봐야 되고 맞아. 이거 좀 배워. 존나 어. 잘해. 두단님 내가 소프라노 좋아하는데 네. 저는 노틸러스 좀 보여주세요. 노틸러스요? 어, 네. 전 노틸러스 노틸이나 아. 레오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 유비 배우라니까. 아니 근데 유비 배워야 돼. 야 유비 배워야 됩니다. 아 유비도 배워야 돼요? 진짜 좋아요. 어 나 유미 유미 그냥 타서 유미로 할까? 타서 그냥 힐 누르고 궁 누르면 아 둘 다시 유미 그 다음에 네. 노틸 둘 중에 뭐가 나아요? 전 팀 게임에선 유미가 더 좋다. 고봐 유미 유미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 유미로 보여주세요. 유미로 갈게요. 유미 좋아. 오케이 유미로 갈게. 유미 좋아. 유미 할 줄 아시죠? 아 알죠 알죠 알죠. 그럼 유미로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골드 2요. 오 근데 골드인데 이걸 생각해야 돼. 뭡니까? 솔랭이냐 팀 게임이랑 솔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 달라. 달라요. 라데시 형 보세요. 아니 누가 봐도 진짜 아니 솔랭은 브론즈인데 팀게임만 하면 존나 잘하는 양반이 있다니까. 맞자 맞자. 어 진짜야 팀게임 완전 달라. 봉준이처럼? 봉준이가 팀게임 좀 잘하지 않나? 자 일단은 자 일단 네? 그러면 두 게임을 네? 보면서 네. 아니 두 분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좀 하도록 아, 할게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두다님이 두다님이 저기서 소리 아니 그 두다님이 게임 해주시고 우리가 원딜을 하는 거 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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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잠시만요 여기 디프 연결 좀 할게요. 아 네네네. 디프 하라고 그냥 말로 해도 들어가지 않냐? 아니 캠을 띄워야 되니까 얼굴을 두다님 얼굴을 띄워줘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노틸 보여주세요. 이게 노틸 보여달라고. 네 노틸 아 좋다. 유미는 뭐 보여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유미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아. 유미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맞아 맞아. 노티를 보여주세요. 혹시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아 뭐 원하시는 걸로. 원하시는 거. 저는 와, 캐틀, 원하시는 캐틀 보여주세요. 아 캐틀 오케이 네. 오케이. 캐틀. 근데 캐틀 유민은 좋아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캐틀 유민 별로죠. 상님이 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저는 오늘 알려드리러 온 게 그냥 롤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아~ 상관이 없어요. 챔피언.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게임하면 상님. 아니야 캐틀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벤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롤 어디 있어 혹시? 자 롤. 자 롤 여기 밑에. 밑에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노틸? 아니. 노틸로 갈까? 노틸 혹시, 노틸 어 노틸. 왜냐면 내가 두단이 노틸 가능하세요? 네네 네, 가능해요. 네. 어 깔동아 이거 옆에 좀 앉으세요 두단이. 나 여기 오세요. 일단 아, 여기 여기 앉으면 돼요. 일단 여기 오시고. 예? 내가 볼 때는 노틸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상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챔프. 맞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어. 궁만 써도 1인분이죠. 그니까 너희 둘이는 뭘 봐라. 야 소롱아 예, 예. 너를 뭐 봐야 되냐면 주다님이 예. 약간 소통하는 거 있잖아. 그래 서포트 진짜 중요해. 아, 시야먹는 거 지웠다 어. 이런 거 시야먹는 거 그래 남매도 팀게임의 근본은 아가리 아가리 그래 실력이 아니라 그런 거로 좀 많이 보고 좀 배워야 돼. 좀 말로세요. 아, 네. 아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아, 네. 네. 혹시 근데 주다님 왜 이렇게 네? 쭈그려져 계세요? 아니 원래 어깨가 좁은 거예요. 아네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예. 자 일단은 많이 가리시나 보다. 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게임 그냥 터뜨릴 것 같아, 바텀 하나로. 맞아. 바텀 이거 진짜 이게 잘하는 듀오 만나면 그냥 다 터져요. 상체 싸움이 아니야. 아, 근데 듀오가 되나요? 이게 티어가 맞나? 아, 그 자유랭으로 할 건데. 아, 네. 근데 아, 이게 제가 본캐로 할 거라 자유랭도 어차피 높게 잡혀요. 아, 그렇지. 좀 높게 잡혀서 아마. 근데 어차피 티어는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롤 알려드리러 왔어요. 아, 네. 어, 뭐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전에 두 명 좀 아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요. 아, 급이 약간 좀 떨어졌다. 아, 좀 아쉬웠어요. 아 왜냐면 지금 선배님들 두 분 다 다니셨거든. 여기서 뭔가 보여드려야 돼요. 뭘 전에 믿었지 나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거든요? 근데 얻어간 게 솔직히 뭐예요? 아니 솔직히 남순 씨 뭐 얻으셨어요? 예? 뭐 얻으셨어요? 얻었어요. 뭐 배웠어요? 시야 확보. 네. 시야 확보해주고 그다음 어 점프 씨랑 그다음에 뭐 2로 내가 우리 팀한테 실드 잘 보세요. 배운 게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예. 막상 실전 들어가면 아 씨발. 아 맞아. 안 나와요. 네, 결국 아,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진짜 이제 야무지게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아 너도 좀 질문을 해 주단님한테. 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 주단님 궁금한 저기 주단님 네.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어. 네 갈게요. 일단 가서 질문하고. 네. 어. 야 소라 너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진짜. 네. 네. 너가 아, 제대로 배워야 돼. 정글 없는 타임 이런 거 좋아. 맞아.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야, 형 일로 와, 형 일로.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팀 게임을 존나 잘해 주자님. 내가 봤거든. 맞아. 그냥 원픽이야 서프 역캠 중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팀 게임은 게임 많이 해서 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벨붕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만희님이 롤비잖아 게임비. 맞아. 그래서 벨붕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기 너 옆에서 좀 봐봐. 어떻게 CR을 언제 먹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워. 그래. 원딜이 아무리 잘한 뭐한테 서포지 개발이면 못 이겨. 그건 아니고요. 초반에 원딜이 잘하면 맨 처음에 대기할 때 원딜이 잘하면 이델로도 이기나요? 아 이대는 솔직히 힘들고 이대는 좀 힘들죠. 이대는 좀 힘들죠. 내가 마각 한 명은 미래가 근데 저는 악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저 그때 듀오 하는 거 봤는데 악신이 개발리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블리츠 크랭크 할 때 연패했잖아요. 다 봤어요. 저 마이크가 잠시만 이게 저쪽이랑 저쪽이랑 같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가리키고 있는데 1차례 디코를 안 하는 게 맞는데. 디코 여기 디코로 꺼놨어요. 아 소리는 소리. 왜냐면 저건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또 이대로 말하는 거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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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서 마이크를 갖다 놨는데 캠만 이렇게 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 차윤호 마누라. 와 상윤. 자 듀다님이랑 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왜냐면 이거 이거 끔빠르게 하는 거. 이렇게 예 요거. 아. 근데 원딜 추천해줄 건 없나요?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되나요? 어 요즘에 좋은 게 근데 네. 약간 그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네. 지금 좋은 게 그냥 진, 캐틀, 애쉬, 미포 이 정도가 좀 그냥 많이 나오고 솔직히 뭐 트위치 라칸 이런 건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아 트위치는 못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요 정도가 그냥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 이제 챔피언. 아~ 그러니까 원래는 1체가 갓 캐틀이었는데 너프 네. 먹고 좀 내려왔어요. 아~ 네. 그래도 아직도 좋죠 캐틀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자, 지금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네. 당신의 아프리카 지금 현재판 이제 BJ 원딜 중에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또 제가 또 팀 게임은 1등이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프로게이머를 아~ 지금 6년을 하고 왔는데 아 지금 제 선생님한테 아니 좀다 아니 솔직히 아시보다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아 팀게임은 1등이에요 솔직히. 아 이런 말이 무슨 선생님 하늘을 찌르노. 아 근데 저는 원래 뇌로 하는 게이머였기 때문에 뇌 하나는 야무집니다 진짜. 프로게이머를 6년 했다고 하니까 혹시 나가리가 살아있나? 나가리가 살아있어요? 자 원래 아니어도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즈도 잘하세요? 이즈? 아, 다 잘하죠. 다 잘하죠. 근데 팀게임에서 이즈가 좀 사기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 가면 이제 안 죽으니까. 어, 맞아. 이즈는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안 죽어요. 많이 하는 거야. 이즈는 네. 잘 안 죽어. 안 죽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이 좀 힘들긴 한데. 그쵸. 근데 이제 원거리 서포터를 잘 안 하시니까 네. 이제 상대가 원거리 하면 또 라인전이 힘들죠. 네, 맞죠. 근데 또 좋은 건 이즈가 텔 들기가 쉬워요. 또 그래서 이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즈 했는데 적 팀이 네, 원거리다. 근데 우리가 유미도 없고 노틸 아니면 레오나야. 그럼 그냥 네. 텔 들어도 돼요. 아. 왜냐면 이제는 비전 이동이 있으니까 네. 살기 좀 더 쉽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리고 깨박이가 또 이즈를 좀 많이 해. 이즈. 아~ 이즈 많이 해. 캐틀 벤하고 이즈 가져갈 수도 있어. 아. 바루스도 좋지 않습니까? 바루스. 아, 근데 바루스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아~ 바루스 할 거면 서포터랑 좀 티키타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미 신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사실 아~ 없는 수준입니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서포터 이겨야죠. 신뢰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뭔가 이제 연기하면서 같이 때려야 되는데 아 펠리오스 어떻습니까? 아 안 돼 안 돼 그것도 같이 해야 돼. 아 펠리오스 뭔가 좀 잘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걔네는. 네. 아 펠리오스도 빡세구나. 좋습니다. 자 야 소령아 제대로 배워라 진짜. 나 아 나 지금 배우고 있어 입 다물어. 지금 이 와중에 일곱시 커플 달달하다고 피시한 커플이라. 아 두다님이랑 어떻게 할 거예요 소령이랑 감히? 예? 아니 이 소름 주제를 알아야지. 예. 자 일단은 게임 잡고 이거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솔직히 바텀 라인이 안 터지면 이길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바텀이 우리 팀이 터진다 그럼 게임 질 것 같아. 게임 터져. 맞아. 게임 터져. 바텀이 터지면 져. 근데 나도 자신 있었는데 이제 애교용이랑 이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자신은 그렇게 많이 없어. 반반은 가줄게. 반반. 반반은 가볍겠다. 어 반반. 왜냐면 또 2대1로 하는 거나 이제 2대2로 하는 거나 싸움 차이가 존나 크거든. 답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땐 탑미드 분들이 다들 티어가 그렇게 안 높아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정글 바텀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한번 잘 이겨서 해봐야죠. 아 애교, 애경 못해. 맞아. 이만희가 존나 넘사긴 해. 이만희가 좀 잘해. 아니 그분 원딜이잖아요. 원딜인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맨날 롤만 하다 보니까 서포터도 좀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그 이만희씨를 올려치기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 봤자 원딜이 없고 그래 봤자 어차피 골딱이에요. 그건 맞지. 우울하세요. 맞아요. 우리 사기를 올릴 필요 없죠. 우리는 무조건 우승해. 우리 우승 못하면 그냥 이사시간 안 하는 거야. 우리 우승 못하면 이사시간에 우리 연습한 걸 봐봐 얼마나 쳐졌는데. 우리 연습한 걸 봐봐. 자 잡혔고요. 자
아니 이긴단 마인드로 가야 돼요. 아 그건 맞죠. 에이, 또 신뢰 깨지면은 못 이겨서. 자, 자 두다님 혹시 뭐 하실 건가요?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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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틸. 그럼 전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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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캐틀 노틸 좋지. 야 그나마 원딜은 다 할 줄 아는데 캐틀이 약간 좀 미숙해. 아 오케이. 예 캐틀이 약간 미숙해서. 캐틀은 어떤 거를 잘 써야 되죠? 캐틀은 이제 초반 라인 견제를 잘 해야 되는데 견제 말 그러니까 이게 캐틀이 좋은 게 라인전도 세고 후반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밸런싱이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뭐 초반에 막 이지처럼 라인전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죠. 루는 이거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원딜은 이게 편해. 유동적인 네, 게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캐릭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덫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또 족시 족틀린 잘 봤어요. 진짜 맨날에 덫 잘 깔아야 돼요. 네. 그렇죠. 덫이 네. 진짜 중요합니다. 덫이 제일 중요해요. 김영철 신정원이라는데요. 거기 마이크 말하시면 목소리 들리니까 말하세요. 두단씨 두단씨한테 말 들리고 두단님이랑 좀 친하지 않습니까? 아 저 한 두 번 봤죠. 아 두 번 봤어요. 예, 조작 선생님 한 두 번 봤고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 한 두 번 봤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두단이 진짜 조그마하시다. 내가 실제로 봤는데 아 처음 봤나요? 나 처음 보는 거예요. 아, 두단이 아이유 같으시네. 예? 아이 스타일이 그렇잖아. 어 약간 스타일이 아이 약간 아이유 닮았다. 자 아니 가장 약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저는 난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딜량충이라서 딜을 무조건 넣고 싶어 해가지고 약간 좀 앞에 있어요. 라인 그 한타 할 때 좀 앞 포지션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 디프를 많이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그, 같이 해봤을 때 한타 때 카이팅이 좀 안 돼요. 아 카이팅은 되지. 아니, 저 CS 라인 좀 조금 하는 거 같은데 카이 한 포지션 못 잡더라고요. 아 문제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네. 문제점을 알거든요. 네.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리가 한타 모이라 그랬는데 CS 밑에 이제 밀리고 CS 몇 개 있다고 CS 모르고. 아 근데 그런... CS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건 이제 좀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아. 막 어떻게 막 여기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너무 어렵고. 근데 그거죠. 그냥 내가 먹으러 가면 살이라고 해주고 오, 그래. 내가 만약에 먹으러 안 가고 싸울 거면 안 먹을 테니까 그래. 싸우자고 하고 아,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아 형 이거 CS 먹어야 돼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바로 욕박습니다 원딜한테. 왜 안 쳐냐 야 이 개새끼야 왜 안 하고 뺑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습 있는 거 욕을 안 하고 아니 실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아,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원래 기발 들죠 할 때 저 기발됩니다. 예예예 예, 예, 기발됩니다. 게임하기 편하니까. 네. 자 서포트 나오죠 이제. 네. 두단이 노틸입니다. 네 노틸. 와 제대로 인정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 저 배우죠. 아, 예 배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합이 진짜 이거 바텀 조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 상대가 여기서 노틸을 변했어. 그럼 다른 걸로 또 이제 이즈 유미. 그 다음에 또 이거 그렇죠. 뭐 다른 거 너가 챔프 뭐 믿고는 또 뭐가 좋고 네. 아, 그렇죠. 이런 거로 조합을 좀 짜놔야 될 것 같아요. 조합 좋은 걸 말해주세요. 캐릭터가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만약에 3벤 안 먹는다는 가정하면 네. 유미, 노틸, 레오나 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 근데 유미 할 때는 이즈리얼이나 애쉬? 애쉬 별로예요. 이즈리얼이나 차라리 제일 잘하는 게 아까 미포였나요? 네 미포. 그러니까 이즈나 미포 하는 게 제일 좋고 미포는 셋 다 다 맞아요. 아 전부 다? 미포는 누구랑 해도 잘 맞고 미포가 제일 좋구나. 그리고 레오나, 노틸도 솔직히 말해서 원딜 그냥 누구랑 해도 잘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네. 루시안 할 수 있으면 루시안 유미도 좋아요. 애쉬 레오나 사기챔프 아닙니까? 근데 뚜벅이어서 계속 죽을 거예요. 아 그것도 맞죠. 아, 제가 죄송한데 김영철씨 잘라도 되죠? 그쵸. 필요 없죠? 왜왜왜? 왜?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화면 많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빼버리세요. 선생님 가리세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아주 좋았습니다. 선생님 빼버려요. 저렇게 빼버려요. 어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11을 그러니까 제 11은 많이 했는데 옛날에 아 11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11은 괜찮아요? 네, 11은 괜찮은데 근데 11을 하면은 네. 또 원거리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1을 했는데 쟤네가 캐트리고 막 카르마 이런 거에 아, 너무 힘들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라인전이 안 돼서 아, 다 괜찮은데 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뭔가 서포트랑 또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죠 맞죠. 이거는 지금 헤드셋을 아 여기서 벌... 그냥 그 이걸로 할게요. 아, 육성으로 아, 할게요. 아, 육성으로 들리게 합니다. 아, 육성으로. 아 근데 맵 여기다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니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맵 어떻게 바꾸지? 맵 위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 주단 선생님! 네! 말하면서 가르쳐주세요. 말하면서! 네! 소령이 진짜 제대로 배워야 돼. 이거 맵을 어떻게 바꾸죠? 아 저기 있다. 미니맵 좌측. 네네네. 이거 키고 하세요. 끄고 하세요. 저 어떤 거요? 이거 원 나오는 거. 저 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예예 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캐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를 Q 빼고는 다 스마트 키를 쓰는 편이고요. 아 그건 뭐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구도는 이렇게 잡으면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싸우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캐틀 노틸이랑 카이사 쓰레쉬. 이건 저희가 이기죠. 라인전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끄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면 지고. 네. 그러니까 쓰레쉬가 노틸을 끌면은 이미 그 싸움은 이겨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쓰레쉬가 내가 끌고 노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지는 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래파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노틸이 쓰레쉬를 끌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쓰레쉬 끌고 여진 빠질 때 빼야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원딜 적팀 끄는 쪽이 이겨요. 네. 자,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디오가 물려요. 아. 네, 네.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하는 거 아니고 오디오가 물리기 때문에. 네. 눈치껏 하라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배워라, 소령아, 진짜로. 못 배운다, 이거. 아, 진짜, 정말 라인전 존나 힘들어, 저 새끼 때문에. 주단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갑시다. 여기서 육성으로 서로 듀오한다고 플레이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얘네 리시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돼요. 네, 봐봐, 정글 에코죠. 네. 에코면은 웬만하면 풀캠프 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적팀이 김민교라면 오히려 네. 더욱더 풀캠프 돌 거고. 맞죠. 그럼 내가 좀 더 프리하게 때려도 되는 타이밍인 거야, 지금. 그리고 사정거리. 와, 듀단 봐봐. 듀단 저런 게 존나 좋다니까. 자, 그리고 때리는 타이밍은 내가 미니언 먹을 땐 살이고 네. 얘가 먹을 때 투. 그 지금은 미는 타이밍. 자, 2렙 찍어야 되죠? 네네. 2렙 찍을 때는 무조건 2렙 먼저 찍어도 돼요. 견제할 필요 없고. 네. 자, 먹었으니까 2렙. 자, 끌겠죠? 와, 듀단 봐봐. 빠지면서. 왜? 더. 네. 어째 이거 어째 못 맞춰요. 움직이는 사람은 덤 못 맞춰서 아, 어쩔 수 없어요. 포션 먹고. 와 두 단 존나 잘해. 자 이거 먹고 이거 먹으러 올 때 견제. 암무빙 다시 뒤로. 자 그러니까 네. 적팀이 미니언을 먹는 타이밍에 때린다 보면 돼요. 이거 먹으러 올 때 암무빙. 못 오죠? 그럼 다시 내 거 먹어. 그래 빠졌고 그래 빠졌으니까 올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또 아, 때리는 거야. 네. 나와서 평타. 아 실수. 에코 왔는데 풀캠 맞는데. 이거는 이제 딜교환해서 온 거 같아요. 뭔가 이럴 것 같아. 아 죽었어 이거 깔끔하게 죽어요 근데. 아 예. 어쩔 수 없어요 개. 아 풀캠이니까 예. 이런 거는 Q로 도망가야죠. 이거는 이제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서포트 차이 아니면 이거 시야를...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잘한 거예요. 아 에코가 잘. 방풀. 아 방풀. 네. 방금 주단님. 네. 방금 주단님은 살려고 이제 빠진 거 맞죠? 아 저 에코 끌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맞았어요. 네 이런 데스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정글은 여기 리시하고 여기 돌고 네. 얘는 3캠프하고 갱하잖아요. 맞죠. 이 정글 차이죠 그럼. 네. 이거. 이거는 아마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딜교환한 거 잘 봤어요 정글이. 어쩔 수 없어요. 정글 킬이라 괜찮아요. 아, 천천히. 도망갈 때. 네. 아, 네. 이거를 내가 계속 핀을 찍어줄게. 이거 만약 캐틀이나 캐틀은 조합이 또 좋지 않습니까? 캐틀이 네, 맞죠. 라인전이 맞아요. 라인전 세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핑을 찍어두고 역기를 봐줄게. 어 오케이. 그러니까 라인전 형 우리가 웬만하면 이길 때가 많단 말이야. 맞죠. 그 팀랭 할 때는. 근데 형이 항상 위에 있어. 위탑. 뭔지 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군이 당했어. 절단인 수가 문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자 이럴 때 천천히 밀면 돼요. 빨리 밀면은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밀면은 내가 돌아다니거나 턴 쓸 타이밍이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밀고 이 사인 웨이브로 내가 여기 시야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이브 되면 다이브 해도 되고 이 Q 도망가고 야,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뭐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뭐라 해도 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아니 저기 와드 천천히야 천천히. 아 와드였다. 어떻게 알았지? 자 주자님이 와드가 지금 바뀐지 모르고 죽었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아니 소통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이제. 예. 그래 빠졌으니까 파밍해야 되겠죠? 팀 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서포 탓을? 아 그쵸 대회인데 팀 탓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못한 건 좀 뭐라 해야 되잖아. 아니 안 돼 안 돼요. 솔랭은 해도 돼요. 아 대회는 안 되죠. 근데 저기 선생님 예. CS가 아니 어차피 나중 보면은 제가 더 만화도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요? 예 네, 보세요. 야 믿읍시다. 예. 아니 개공은 어쩔 수 없어서 천천히 해야 돼요. 이거 에코가 너무 잘 풀어가지고. 자 뭐 끌어라 각 나오면 듀안지 보고 이제 말해주세요 끌어라고. 에코. 자 에코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빨리 밀고 라인 클리어 한번 시켜야 돼요. 이거 타워에 박으면 초기화 되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라인 밀리는 라인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당겨져 오는 라인. 네 예. 그렇죠. 밀어주고. 네. 이러면 다 초기화 되거든요? 네. 이제 0이에요 0. 0이니까 좀 더 편해지고. 네.
혹시 바텀에서는 네. 바텀 모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서폿 해야 됩니까? 원딜? 근데 사실 라인전 주도는 서폿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약간 이미 칠리도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보다는 네. 약간 상황 보면서 네. 원딜이랑 정글이랑 말 맞춰가면서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소룡이는 말 스킬을 쓸 때 말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 못 고쳐요. 그건 하루아침 만에 못 고쳐서. 어, 끌었어요. 와 이걸 끌었어? 뭐 해야 되는데 소프로 안 잡어. 왜 소프로 안 때렸지? 어텔 끊었고. 와 나이스. 저기 나는 사실 방 서포트 때렸으면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이제 확실히 잘 끌어. 부시 플레이를 잘해 듀라님이. 아 듀라이 잘 끌어. 이걸 좀 배우라고 있어 개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어차피 네. 이게 한번 따여도 쫄면 안 돼요. 먹을 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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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대 안 쫄네. 그리고 라인 기니까. 자 라인 지금 또 먹으러 오겠죠? 안무빙만 쳐줘. 그럼 안 먹으면 어 내가 먹어야 되네. 시스 다 태우네. 어어 이건 뭐 정글 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죽은 거 어쩔 만약에 수 없죠. 나는 상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저와드 카정 치면서 그냥 빈라인만 먹으면서 내가 계속 역경가 봐줄게. 아 뭔 소리야. 라인전은 항상 우리가 이겨줘. 형이 약간 위에서 약간 용윤씨로 해줘야 돼. 뭔지 알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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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현재. 그러니까 오. 내가 미니언을 먹을 게 없을 때는 무조건 적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상황이 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뭐 상황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견제는. 와우. 먹을 거 없죠. 그럼 또 때릴 준비. 오. 또 합니다. 오, 찍어 주는 거 봐 봐. 천천히. 봐봐. 저거 배우와 소르가 개새끼야. 저렇게 야, 여기서 거. 방금 중요한 게 노틸이 Q를 일부러 안 썼잖아요. 네네. 아, 형타만 찍고 Q 아껴 놨다가. 와. 리신 리신. 와 뭐야? 봐 이거 킬 준 거. 와! 봐봐 킬을 주잖아. 네. 저거는 킬을 준다니까 원딜한테. 바로 10인저 방금 10인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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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듀다니가 봐봐 이런 거 잘해. 잘해. 어, 잘해. 대포도 먹으러 오겠죠? 먹으러 올 때 투. 봐봐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서프 체를 부를 필요가 없어. 팀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족밥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듀다님이 최고야 지금 서프는. 자 얘는 피 없으니까 라인전 좀 더 해도 돼요. 에코 죽었으니까. 네, 에코 죽었으니까. 집가다 한번 더 올 수도 있는 거. 이때 만약에 정글 체크해주면 좋고. 어딘지 모르면은 그냥 적당히 하나 집가도 돼요. 자 먹으러 올 때도 계속 툭툭 쳐줘야 돼요. 와. 이거 먹으러 올 때도. 저 저런 거 못 봅니다. 저 타워 골드. 와 무빙. 네. 저 타워 골드 한 대 저거. 아 저거는 계속 근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밀고 지금 돈 많으니까 집가고 싶죠. 네네. 그럴 때 한번 쓱 쳐다봐요. 어 한 대 남았네. 네. 어 정글 어디 있어? 아까 미드에서 위로 올라갔죠. 네. 어 그럼 이거 먹어도 되겠다. 오. 네. 선생님 근데 CS는 왜 많잖아요 적보다. 아 이게 있습니다. 예. 아, 저 제가 이제 전성기 때 이제 8부 되면 75개 먹고. 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 예. 자 정글이 위로 갔는데 내가 네. 집 가고 싶어도 얘네 지금 피가 없죠. 네, 그럼 라인즈 네. 좀 더 해야 돼. 아 계속 안무 미치면서 그래 확인해줘 얘네 집 가는지 안 가네? 그럼 천천히 미는 거야. 어 너네 안 갈 거야? 너네 안 갈 거야? 어 너네 정글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라인즈 개발랐네. 봐봐 저 듀다님 네. 앞에 있어주잖아. 같이 이 새끼 뒤에 있다니까 네. 저 새끼 보고 배워 있어도 개새끼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이라면 쟤네가 안 보였으면 밀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집 갔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든든하다. 저러고 있으니까 겁나 든든하잖아. 자 이럴 때 만약에 이거 다이브각도 나오죠? 정글 부르는 거 이럴 때. 와. 다이브다. 역갱 봐달라고. 네, 이런 거 센스기 더블 막아주고. 와. 이런 거 개빡치잖아요. 네. 뭔지 알죠? 저 명강이구나. 네, 피가 많을 때는 CS 못 먹게. 네 맞죠. 그건 미드에서도 똑같아요. 탑이랑. 오 이거 보여주나? 자 이쪽이 더 빠르면 안 보이는 거 알죠? 네. 어. 자 천천히 여진 빠졌고. 와. 와. 와 아. 아 위에 있어. 잠깐만. 어차피 이거 죽었으니까 에코한테 죽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뭐 어차피 못 써요. 궁 써도 못 잡아서. 아. 까비 까비. 빠른 판다. 선생님 이 경기 이길 수 있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캐리 가나요? 네. 어 첫 템은 무대를 갑니까? 폭풍을 갑니까? 어 근데 딜은 폭풍, 그러니까 인피가 무한의 대검이 세요. 네. 근데 유틸은 네. 포칼이 좋기 때문에 그냥 포칼 가세요. 아 무조건. 네. 아 포칼을 가야 돼. 네. 포칼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3,000원.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모았구나. 말하다 보니까 네네. 10분에 3,000원. 아 방금 탈마 한 개도 안 산 거예요? 아, 안 샀어요. 안 샀어요. 6킬이네. 와. 아 근데 딜만 따지면 무한의 대검이 센데 네. 이제 적팀을 좀 그러니까 좀 더 게임하기 편하기엔 포칼이 훨씬 편할 거예요. 네. 뭔가 킬각 내기도 쉽고 네. 뭔가 내가 도망갈 때도 도주하기도 좀 쉽고 용이하니까.
자, CS 이때 프리징 해줘야 돼요. 와, 이런 거 하잖아. 자, 그거 배워 이제. 그러니까 이 너도 배워, 너도 먹잖아. 이럴 때 너도. 네, 네, 말씀하세요. 이럴, 그러니까 이럴 때 근거가 뭐냐면 먹었잖아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어, 그렇죠. 네, 근데 좀 지어놔야 돼요. 얘네가 와서 못 먹이게. 저 새끼는 항상 뒤에 있어. 타워 뒤에 저럴 때면 개 새끼가 짜증나 뒤지겠어. 자, 지금 싸움 이길까요, 질까요? 지금은 네, 이기죠. 봤을 때. 정글, 정글 없으면. 그쵸. 예, 포칼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그거 생각하면 돼요. 네, 상대 BF. 때. 자, 그래 빠졌으니까 네. 다시 암무빙. 오. 물릴 거 없죠? 항상 인지해주고. 네. 어. 여진 빠졌죠? 네. 이 여진 빠진 타이밍에도 이겨요. 네. 이건 서포터가 알아야 돼요. 와, 또 부시드랑 진짜 개 짜증나. 저거 원딜이 진짜 짱나거든. 자, 미니맵 싹 봐주고 이럴 때 건지 압박하지 말고 시야 없을 땐 시야 먼저. 와, 이거 진짜 이거 정글 너무 편하다 이러면. 근데 이건 에코가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노 노티리 끌려도 이기니까. 미드 보였죠? 어, 찍다가 막아주고 큐로 와, 와, 붕. 와, 와, 둘 다 안 봐. 저 봐봐, 에코 노티리 하는 거 봐봐. 이거 잡고 붕 쓰면 되겠죠, 그죠? 와, 너무 좋았죠, 그치? 개새끼야! 세우라고 개새끼야! 너도 뭐 배워! 아, 나는 이거, 나는 이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네. 이게 이건 있잖아. 뒤에서 보고 있는데 한눈 팔다가도 어차피 물려도 그 상황을 맞아. 정확한 맞죠, 오더. 자, 얘 시간 딱 체크해주고 이거까지만 먹고 직감 되겠죠? 네네. 판단했을 때? 이거 한 칸 더?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두 단임에 대해서 일단 미담 풀 게 하나 있어. 예? 진짜. 확실해요? 확실해. 미담 맞아요? 확실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 새끼 또 섭외하려고 또 나중에 또 섭외하려 그러지. 예지랄 또 좋다고. 이번 새끼가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자꾸 정글이 왜냐면 갱을 봐줘야 돼 바텀을. 아, 진짜. 그럼 나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해. 와, 진짜 이러면 형 이 정도만 해주잖아. 무조건 이겨 바텀은. 확실히 케이틀린 서포터로는 노틸이 좋다? 아, 그니까 노틸은 다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캐틀이랑 노틸이 원딜이랑 서포트에 다 잘 맞는 챔피언이에요. 오~ 그러니까 캐틀은 모르가나 뭐 나미, 룰루, 카르마, 견제형이랑 해도 좋고 이렇게 노틸, 뭐 쓰레쉬, 레오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해도 좋고. 와. 반대로 노틸도 누구랑 해도 좋아요. 이야. 아, 근데 방금 템이 좀 네. 이상하게 사셨는데 BF나 신발 사야 되지 않나요? 신발. 근데 이게 아, 그 광전사?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템은 크게 상관없는데 네네. 저는 약간 그거예요. 가성비 충. 아, 아. 그러니까 똥신으로 그냥 이 코어를 띄워요, 저는. 아. 성재 씨, 이상하다 표현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보. 아, 그렇지. 좋았습니다. 아, 예. 아니, 굉장히 좋았어요. 어깝니까? 아니, 이게요. 아니,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니, 왜 이상하게 사셨냐가 아니고 물어봐야죠. 사이로 오고 있으니까 살짝 잡고 한번 볼게요. 와. 1번. 와, 원딜 땡겼다. 원딜. 와, 저 존냐 봐봐. 존냐까지. 아. 까비까비요. 지금 뭐예요? 느낌 존나 없었어요, 방금은. 예. 아, 이거 인정하셨어요. 예, 이거 인정. 제 쌉인정. 예. 와. 근데 여기 선생님도 여기서 오셔서 이기고 가신 분들은 네. 이만 집니까? 아니 근데 방금은 아, 네, 인정이에요. 아, 못했어요, 방금. 아니, 그래도 아, 이제 LCK 청킬 아닙니까? 아, 보여줍니까? 맞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좀 하네. 쓰레쉬 좀 하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덧갈기야, 덧갈기. 어, 더 제일. 스턴 걸렸을 때 그 앞에 빠르게 맞죠. 덧가는 거. 아, 진짜 그거야! 새끼지, 옛날에 캐릭터링 죽게렸거든. 아니, 그리고 덫을 약간 좀 앞에다 깔아야 되죠. 그 정 중앙에 깔면 안 맞던데요? 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근데 노틸이랑 할 때는 약간 끄는 거 예측해서 깔아야 돼요, 근데. 아, 그러니까 쓰레쉬나 노틸 할 때는 그 깔기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네네. 가지고 와서 스톤 먹고 깔면 어차피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예측해서 깔아야 돼서 좀 어렵긴 해요, 얘랑 할 때는. 아, 근데 노틸이 존나 든든하다. 그냥. 개 든든해.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도 든든하게 생겼어. 맞아요. 인정? 맞아요. 챔피언 자체가 든든해. 어. 자, 이제 우리 전력 먹으니까 좀 천천히 밀고 또. 쓰레쉬 할 줄 알면 쓰레쉬가 진짜 개상인데. 쓰레쉬 상이긴 한데, 네. 너무 어려워. 쟤는. 안 돼, 안 돼, 어려워요. 못해. 아, 이 소름 저 새끼가 노티라면 허수아비 같아, 진짜. 얘는 뒤에, 형, 원딜 뒤에 있다니까? 알아. 원딜 뒤에? 야, 봐봐. 이거 또, 이거 부시에 와드 지어주려고 쓰는 거 봐, 주단님. 좀 보고 배워, 이 소름 개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저런 데가 지성계 부식인 것 같거든. 그렇지. 형 할 거 존나 많아. 그래. 자, 에코 안 보이니까 또 시야 먼저, 항상. 이럴 때 맵 봐주면 돼요. 네? 내가 할 거 없을 때. 라인 뭐 어차피 봐갖고 네네. 한번 쓱 올라가서 저건 궁 각 싹 나오지 않나요? 어, 잡았고 오케이. 좋아요. 핑화는 어디다 박습니까? 원래는 푸시하고 있을 때 여기 박는 게 제일 좋은데 아. 하나 박혀있으니까 네. 아꼈다가 나중에 박을게요. 아니면 뒤테라드 지울 때. 아. 둘 중 하나예요. 압박할 때는 레드팀 기준으로 여기다 박으면 되고 네. 여기 아니면 여기. 네. 뒤텔 바지.
아, 디테일 와드 방지. 아, 와딩이 좋긴 하네. 블루팀 입장에서는 수비적일 땐 여기, 네, 압박할 땐 똑같이 여기. 아, 무조건 가까운 쪽에 해야 되구나. 네. 어차피 방, 여기도 막으면 어차피 지워줘요. 이런 데 막으면. 네네.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바텀에 올 것 같은데. 리신. 자, 리신 아래쪽인 거 확인하고. 네네. 우리 정글 아래쪽이니까 이제 이거 콜하고 이제 딜관해도 되는 거죠. 지금 5점?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봐봐. 봐봐.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전 애들. 뭐 라인전 개바른 거야, 이거. 자, 리신 들어오니까. 이거 다이브인가요? 아, 다이브는 못 하고 그냥 약간 역갱 느낌. 와와 노트를 좋아요, 그죠? 바로 그냥 리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글이 왔으니까 그냥 문 거예요. 네네. 서포시 바로. 이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해요. 끄는 걸 못 합니다. 네. 레오나는 그래도 궁이랑 이런 거 사실 하는데 끄는 걸 못 해요. 야, 봐봐, 계속 시야 돌려주면서 와드 다 죽었잖아. 네, 자, 미드 에코 보였죠? 이러면 견제해야 되겠죠, 너? 와, 존나 압박하네 원딜이. 이런 바로 2차까지 껴줘. 2차까지 껴줘. 아, 근데 지금 에코 안 보여. 사라졌잖아요. 어. 이제 빼야죠 이제. 와. 욕심 부리지 말고. 노티 두드려 맞는 거 봐봐. 자, 지금 에코 내려오고. 아, 이거는 사실 위험. 아, 어? 이거 죽을 것 같긴 한데. 난 진짜. 어, 죽어요. 와, 진짜 죽고. 살았다. 아, 이럴 때 그리고 선일, 선일 쓰는 게 좋아요. 선일. 아니, 아, 죽었어, 죽었어. 애 좀 치네. W. 애 좀 잘해요. 잘한다고요? 벌을 좀 빨리 썼으면 안 죽지 않았나요? 네, 맞.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좀 쳐요, 이 친구가. 아, 잘하시네. 좀 신나지 마시라고. 아, 야,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아, 그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어디 비가 나 방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야, 저 안 맞을 줄 알긴 했어요. 아, 저 들어오네. 어, 귀엽다. 야,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 여기? 아니, 챌린저잖아, 선생님. 아, 체리예요. 선생님, 자유형 체리예요? 아, 자유형 체리는 아닌데, 근데 이 친구도 좀 치네요. 네. 다 좀 하는데요? 네, 아직 어? 다 저격 저격단들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대놓고 해석 돌렸잖아. 누군지 언급하지 말고. 와. 자, 이때도 버텀 갈 필요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시스 먹을 타이밍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팀이 여기서 싸우고 있을 때 때려가지 말고 그냥 빈 라인 가서 먹어야 돼요. 만약에 네네. 미드에 누가 있었다 그럼 탑으로. 지금 저는 이거 먹고 우리 정글 싹 다 털어주면 돼요. 와. 원딜이 커 커야 되구나. 아, 커야죠. 남았잖아요. 네. 또 이거 정글 먹으면 정글 먹는다고 연병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네, 원래 먹어야 돼. 그 알아서 조율하세요. 아, 예. 알아서 조율하시고. 싹 털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저거 왜 먹나요? 저거? 저거 왜 먹나요? 아, 이걸 먹어야. 예. 리신 아랫동선 있잖아요. 미리 풀 돌려줘야죠. 아, 이거 20분도 안 되는데 헤드까지 먹나고? 아, 예. 먹어야죠. 먹어야죠. 아, 그래요? 확실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 얘들 먹어야 딜러가. 아니, 왜냐하면 저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정말. 아, 아니죠. 이거 원딜이 커야죠. 방금 원딜이 커야죠. 예, 원딜 어차피 커야죠. 리신 용쪽이니까 어차피 저건 남는 겁니다. 레드 효과 아시죠? 오는데 예. 두 번째 레드부터 피차는 거. 어, 이 새끼 난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세요. 딜러한테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왜 네 딸이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하냐고요. 자자자 싸우시지 말고요. 자, 그래야 칼팀을 하죠. 네? 갑자기 들어왔어요. 루틸로스가 스킨이 아주 이쁘네요. 스킨이 안 껴져 있는데 스킨 입구다고요? 스킨이에요 저거. 우준 노태. 오! 오! 아, 우준 노태입니다. 맞으면서. 자, 봐봐. 자, 천천히 해야 돼요. 칼팀. 딜하려고 하지 말고. 아, 네네네. 천천히. 오! 폭발 터뜨리면서 천천히. 아,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와, 다 말해준 거 봐. 와, 봐봐! 네,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억지로 딜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어? 와, 뭐야! 우와! 천천히 잡을 거부터. 우와! 천천히 백업 맞죠? 천천히. 오, 더 빨리. 우와! 무한 칼팅이다. 야, 씨발. 우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딜하려고 하면은 죽어요. 아니, 나 같은 경우 방금 앞으로 갔거든. 딜하려고. 그래. 너 배워 이 개새끼야. 알았어. 그리고 이선 너도 배워 이 개새끼야. 그니까 여기서 앞에서 네. 해주는 여기서 첫 스타트가 쓰레쉬 아까 여기서 제가 한번 끌렸죠. 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끌렸다는 걸 아니까 네. 이 친구 스킬 빠진 거 보고 그 다음에 때린 거 일부러. 아~ 한번 여기서 맞았으니까 저 친구가 좀 한다는 걸 느꼈잖아요 지금. 영광이다. 딜을 어거지로 넣으려면 안 되겠네. 그냥 천천히 그냥 만들어준 거 넣어야지. 어차피 원딜이 막 어거지로 넣어서 될 그런 그 거기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애초에. 와, 저 상준 선생님 대단합니다. 아, 집 갈 때마다 2천 원 있어. 상준님한테 대단. 주자님 봐봐, 시야 다 계속 잡아주면서 그래. 하는 거 봐봐. 아니 맵 봐봐, 맵 봐봐. 맵이 그래, 맵 봐봐, 혼하잖아. 자, 이럴 때 보면 이거를 굳이 공템을 지금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만약에 공템을 갈라 하잖아요. 그럼 죽어요.
어? 강점사를 안 가네요? 네. 아 이거 아 이걸 가고 나 방템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지 그러니까 잘 컸을 때는 네. 방템을 가야 되고 네. 못 컸을 땐 딜템을 가야 돼. 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컸어도 네. 적 팀한테 한 방에 죽는 건 똑같아요. 와. 근데 못 컸을 그러니까 잘 컸을 때 방템을 가면 네. 적 팀이랑 템은 똑같은데 안 죽는 거야. 아. 그러니까 더 오래 딜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와, 이거 진짜 신명언이다. 네. 나 이건 진짜 몰랐어. 왜냐면 나 맨날 맨날 딜, 템 물어보잖아. 딜만 가거든. 딜님들 뭐 갈까요? 네, 그렇죠. 딜만 가거든, 템을. 근데 와. 반대로 못 컸을 때는 딜만. 내가 만약에 CC가 많아. 근데 네. 수은 갔어. 그럼 네. 딜 어떻게 넣어? 어떻게 잡아? 네. 적 팀은 이미 템 다 뜨고 똑같은 와. 돈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못 컸을 때는 죽더라도 딜 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친구 이거 아주 야무진 친구였구만. 어쩔 수 없어. 처음 보는데. 어? 어 이거 죽나요? 어. 안 죽지 않죠. 주포를 샀어. 어 근데 에코 적색이 좀 봐봐. 주포잖아 주포. 와 노틸 봐봐 앞에서 뭔딜. 와 노틸 씨. 자 텔 도는 거부터. 텔 더 깔아놓고. 와 또 또. 엔 잘 안 죽으니까. 이단 또. 그냥 천천히 해야 돼. 노틸 봐봐. 어? 그러니까 지켜줘야죠 이제 서포터가. 봐봐 저 새끼는 앞에 왔는데 끝까지 지켜주는 거 봐봐. 자 천천히 가야 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묘목이야 그냥. 와 천천히 그렇지. 와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해야 돼요. 뭔가 내가 굳이 막 아 씨발 아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 뚝뚝뚝 아 예 알겠죠. 우리 정글 뭐해 씨발 하면서 좋아하지 말고 알겠죠. 아 예 예 예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여기 팀에서 지금 정글이랑 원딜이 제일 잘하잖아요. 예 예 이 양 뭐 아주 야무지죠. 야무져 야무져 이거 먹고 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드래곤 시간까지 체크해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아니 근데 형 이거 네, 나 드래곤 시간 맨날 체크해주지. 어 그래 인정. 아 이거 드래곤 시간 맨날 좋아요, 체크해. 좋아요 좋아요 아니 한전드는 뭐야? 뭐야 그거? 아 그러니까 약간 뭐 한화의 레전드 선수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아니 약간 좀 마치 한화의 그 뭐야 류현진이 있었던 것처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유리할 때에서 자 근데 이게 보면 에코가 네. AP 혼자죠? 네 여기서는 주포 이상 올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미드도 AP 센 거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주포 멜모까지 올리고 안 그럼 여기서 멈추고 그냥 바로 무한해 될 거. 아 뭐 딜로? 네 딜로 만약에 AP 두 개면은 신발도 그럼 헤르메스 가나요? 아니야 신발은 가만 안 돼. 신발 닌탑? 신발은 광전사 아니면 닌탑이에요. 아, 근데 무조건. 이렇게 방관 가는 템이 친구 있을 때 있죠. 네네. 이럴 땐 웬만하면 닌탑 가야 되는 게 네네. 이 방관이 방어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커서 되게 아프게 들어와요 제이스들이. 간 거랑 안 간 거랑. 뭐 찍는데? 봐봐 소룡아! 나 안.. 네. 어.. 와도.. 항상 미드라인 먼저. 오케이? 이거 먼저 무조건 밀고 해야 돼. 뭘 하던. 소룡아 봐봐 이거 계속 시야 먹잖아 노틸이. 쟤는 맨날 저 쫓아옵니다. 네, 쟤는. 좋아 좋아. 근데 이때 먹을 때 이제 정글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원래는. 아~ 정글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시야 먹냐면 여기 제일 베스가 네. 미드라인 푸시하고 다 같이 가면 돼. 아~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해. 저는 한 라인 더 먹다가 잘리거든요. 여기서. 아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그냥 한 라인만 밀고 원래 가는 게 정석이에요. 이것까지 같이 먹고 와. 그냥 같이 가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갈 때 우리 싸우자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킹도 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드 밀었어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여기 시야 먹으러 가자. 근데 보이면 싸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아! 미우도 가끔 맞네. 미우도 가끔 맞네. 오 맞아. 여기서 그냥 시야 먹으러 가다가 어떡하지?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아! 그냥 시야가 잡으러 가면 무조건 보인다면 싸운다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미드를 먼저 밀었으니까 적팀 미드를 먹겠지. 이야! 거기서 낚는 플레이로. 그쵸. 시간을 계속 체크. 야무지는 구만지나 이거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네. 멘트야. 아야 이제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 진짜. 자 그리고 용할 때도 그냥 뭐든지 미드 밀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이 다르지만 90% 이상은 미드를 미는 쪽이 좋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마오카이가 잡기 힘들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오 방 뭐야? 방금 예상한 겁니까? 예 네, 핵이에요. 장난이고요. 네. 와 이거 좋다. 천천히 앞에 거부터. 네. 자 구도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아, 이런 뭐, 좋죠. 이런 야, 자 이런데 제이스 먼저. 그러니까 방금 마우카이 네. 끼웠어도 와, 더 봐봐 더. 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에코 너무 잘 들어왔어. 야, 에코가 게임을 이긴다는 생각에 원딜을 잡겠다는 마인드로 말하는데. 근데 진짜로 근데 이 친구가 저 에코 좀 잘하긴 해요. 에코 잘해. 잘하긴 해요. 잘한데. 인정. 에코가. 아 보니까 방금 에코가 보여주다가 이렇게 오네. 어 앞에서 뭔가 딜을 안 넣어주고 원딜만 바라보고 있다가 원딜만 자꾸 죽이네. 에이싱어 잘한 게 여기 보여주다가 돌아서 돌아왔어 일로 와. 아 인정 잘했어요 솔직히.
근데 방금 구단님도 굉장히 잘 잡았어. 앞에서 맞아요. 계속 카이사 앞에서 카이사 끌었잖아. 저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틸러스는 앞에서 맞아줘야 돼요. 일단 앞에서 맞아주고 죽더라도 스킬 다 맞고 그럼 나머지 딜하기 편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소라 계속 원딜 앞에 있잖아. 예. 그게 제일 중요해. 원딜을 계속 지켜준다는 마인드. 예, 예, 돈이 돈이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아, 이건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아, 초반 단계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네네. 가야 돼요. 자 이때도 이제 정글 이거 먹어야 돼요. 정.. 에? 아 이거 네. 무조건 먹어야지. 아 먹어야 돼. 정글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 지금 먹어야지. 지금 봐봐요. 케이틀린 지금 코 띄워야 돼요 안 띄워야 돼요? 띄워야지. 아 띄워야 되긴 한데 그쵸? 정글을 먹는다고요? 아 정글 이때 먹어야지. 다 밀어줘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때 콜 해야 돼요. 나 인피 얼마 남았어? 그때까지 안 싸우는 게 좋아. 내 쌀 죽었으니까 얘네 이제 바론 가는 거 같은데. 맞아 우리는 그런 아이템 브리핑이 없어. 그래 맞아. 어 맞아. 바론 간다 바론 간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정글 줘. 이런 만상하잖아. 그러니까 템 한 번 더 사야 되니까 지금 몇 번 남았으니까 템 이거 좀 먹을게. 이때도 여기서 얼쩡거리면 안 되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어 이거는 그냥 스틸만 봐야 돼요. 스틸만. 와 스틸을 본다고요? 네. 이거 리신이 봐야죠 스틸. 어 리신 보시나요? 어 나로 들어간. 빠지면서 천천히 앞에 거부터 치면 돼요. 스틸 미리 써주고. 안 움직여요 캐릭터가. 와 CC가 빼야 돼 빼야 돼 이건 졌어요. CC가 너무 많아. 네, 맞으면서 해야 돼. 와 졌다는 거 확실히 알아. 네 졌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때려도 못 이겨. 이럴 땐 빨리 미드 밀어야 돼. 왜냐면 얘네가 이거 먹고 바로 갈 거야. 아 근데 사일 올 때 다시 합류하면 되니까 미드 가서 피 채우고 있어. 센스 뭐야 센스 피 채우고 있어야 돼. 이거 피 채우고 다시 이제 오 야 진짜 다시 올라가고 사일 올 때 다시 가야지. 이게 바로 뇌지컬이야. 자, 근데 뇌지컬. 근데 안 갔죠? 네네. 그럼 정글까지 터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집에 안 가도 되잖아. 네. 근데 방금 같이 뭐 질 것 같은 이것 같은 거 이거 어려우니까 네. 그냥 이제 졌으면 그냥 무조건 미드 먼저 밀어야 할 거 없으면. 바론도 막았네. 레드랑 다 빼먹고. 레드. 에코가 태풍을. 아 그냥 서포터는. 아니 저 친구들이 저만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판 좀 빡세긴 하네. 이 친구가 에코가 그래서 나만 무. 이럴 땐 수훈을 안 가도 됩니까? 아 이판 수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네. 그냥 천천히 그냥 앞에 우리 팀 먼저 밀어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좀 딴딴한 거 해주면 네가 진짜 풀 정도가 나와. 맞지 맞지 맞지. 네. 탑 서폿이 먼저 앞에 스킬 맞아주면. 늑대는 왜 안 먹나요? 늑대도 다 빼먹고. 미드 먼저. 아. 예? 왜냐면은 정글은 안 사라지는데 라인은 사라지니까. 선생님 그럼 그 저 다 빼먹으면 정글은 뭐 어떻게 레드링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인피는 띄워야죠. 아. 네. 예를 들면 보세요. 10하나 했는데 내셔 300원이에요. 라인 먹어야 지금 먹어요. 지금 너무 선 넘는 부분을 아니 아니가 저 원래 선생님 강연을 저 배우고 있습니다. 늑대 칼날부리 정글 다 빼먹을게요. 아,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진짜 5천만 정글 유저 그래도 많이 먹었잖아요. 240개면. 진짜 5천만 정글 유저가 이거 보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굉장히 약간 선을 넘는 발언 조심해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글 입장에서 솔직히 빡칠만 해요. 근데 팀 게임에서 인피 뜨면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인피 띄워야 되는데. 그 차이 커요, 진짜. 맞지. 와 확실히 라인 클리어 봐봐. 네, 다 먹어 있어. 자 나오니까 이때 그냥 먹지 말고 그냥 집 갔다 와도 돼요. 나오니까 와 그럼 문제까지. 이때 이 친구가 이거 먹는 거죠 이제. 아 찌끄레기 먹으라 이거네 그냥. 아 맞아요. 찌끄기 남다? 아 찌끄기 먹어라. 근데 만약에 진짜 원딜 이 지금 나는 삼육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면 나 넘겨주면 잘 돼. 아 형 나 이거 그러니까 원딜을 진짜 원딜이 캐리 가능하겠다 하면 난 줄게. 오케이 나 이 정도는 못한데 최대한 반 정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때리면 돼요 천천히. 근데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좀 양쪽이 다 팀 좀 밸런스가 좀 아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해 서로. 야 소류가 좀 배워라 말려라. 아, 알겠습니다. 봐봐 이거 원딜이랑 같이 아니잖아. 너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계속 같이 있어주잖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템? 저는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거 가죠. 그거 그 아, 틀렸어요. 띵띵 하는 거 띵. 아니 아니 초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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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지금 우리 앞라인 좋아요 안 좋아요? 안난 좋죠. 그쵸. 그리고 이거 치감칼 필요하죠. 마우카이 에코니까. 아 치감칼 치감람 이거. 와 이런 것까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구도가 아니잖아. 우리 앞에서 노틸, 사일러스, 리신, 나르 다 들어가 주는데. 근데 막 아이고 우리 팀은 안 들어가줘서 못 이러면 안 돼. 이런 아, 끝도 없어. 이런 게임 못 해. 아, 제가 또 언제? 아 그러니까 이런 게임 못 해. 알겠죠? 아, 잘하시네. 잘해. 잘하시네 진짜. 이런 반. 진짜 개그맨이네. 아니 왜냐면 그런 가정을 주면은 아무 아, 플레이도 못 해요 진짜로. 아, 예, 예, 예. 믿어야죠 팀을. 아니 대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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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럼. 이 많이 싸우고 이제 잘해야죠. 지금 라위가 뭡니까? 필멸자입니까? 아 네네 필멸자. 필멸자가 라위입니까? 아 그 아니 예 맞아요 맞아요 라위 아니 필멸자라고 할게요. 어어어 지금 그 방관템 가면 돼요. 와 진짜 덥석시에 깔아주고. 자 이때도 3초 남았으니까 여기서 어물쩡어물쩡 하지 말고 미드 먼저. 미드부터 무조건 네. 미드 푸시.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 똑같은 거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미드 라인 먼저. 대회급이야 이거 지금. 네. 적팀도 근데 생각보다 수준이 잘해, 괜찮아요. 잘해 잘해 너무 잘해. 약간 솔랭 느낌이 아니야 이게. 들어갔는데 밑에?
뭐야, 다 이겼네. 와, 뭐야, 이겼다. 이러면 이제 숟가락이에요, 이제 숟가락. 궁 딱 네. 써주고. 시 하나 먹고. 와. 자, 이때 판단해야죠. 이걸 바로 내 가면 네. 용이 먹히잖아. 네. 그냥 용 사용 무조건 챙겨요. 아. 사용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용 챙겨요. 사용이 제일 중요하지. 네. 이런 꼭대기는 안 됩니까? 다 욕 먹고 발언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발언까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죽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원래는 제일 베스트가 뭐였냐면 나르가 혼자 먹고 나머지 발언. 근데 그건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던지는데요, 팀들이. 네, 어쩔 수 없고 저건 더 하려지 말고 그냥 빨리 집 갔다가 이제 다 발언 막아야죠, 이제. 아니, 우리 팀에 대해서는 관대하네. 실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센세들 다 보면은 다 그냥 자기를 믿어라 식이야. 그러니까 팀을 믿지 말고 약간 나를 믿고 가라 그 마인드인데. 근데 원딜이 또 나중에 딜 잘해줘야 되는 건 맞으니까. 바로 아마 먹힌 거 같은데 주고 해도 괜찮아요. 어,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네. 자, 이때도 무조건 미드 먼저. 미드 푸시야 있는 쪽으로. 예. 자, 제스탑에 보였고 사용 먹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한타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원딜하기 나름으로 이기고 지고 갈리죠. 지금부터 이제 진짜. 아니, 그리고 이럴 때 저희가 운영을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20분 후에 바로 나왔죠. 네. 다 같이 미드 모여서 밀고 블루 시야 먹으면 돼요. 아, 바로 낚시하고 계속. 네. 그냥 우리 여기 가서 시야 먹으면서 보이면 네. 싸울 준비하고 네.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왜냐면 막 뭐 이거 밀고 뭐 이거 먹고 뭐 이거 하고 이거 절대 못해요.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네. 밖에 안 하니까. 야, 이렇게. 내가 오돌, 내 이거 들어보니까 네. 족보 오돌 잘하는 거였네. 네. 그러니까 미드 라인을 밀고 블루시아를 뚫으러 가는 대신 네. 우리 대신 보이면 싸울 거야라는 약속을 해야 돼. 아, 텔도 있으니까. 네. 야, 조건 네가 오돌 잘하는 거였네. 그래, 맞다니까. 드디어 내 스승님을, 아니 내 스승님 여기 계시네. 그래. 아, 이분 말 들으면 네 오돌이야. 네. 딱 그래. 자, 이거 밀었으니까. 자, 이러면 받아 먹 보일 거 아니에요. 이때 네. 싸우는 거야 지금. 뭔가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내 살짝 빠져주면서. 제이스 안 좋잖아. 제이스 있으니까. 네. 살짝 빠져주면서 앞에 거부터. 근데 이거 딱 봐도 구도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와, 딜마 와! 야, 앞에 거부터 때려, 어쩔 수 없어. 네. 뭐 노트러스가 인신이 못하고 그딴 거 필요 없어. 앞에 거부터 때려. 앞에 거부터. 앞에 거부터 에코 들어오지. 앞에 때려, 때려. 와, 앞에 에코 때려. 앞라인. 뒤에 거 볼 필요 없어. 덧 깔아주고. 와! 무조건 앞에 거. 원딜은 무조건 앞에 거야. 아, 무조건 앞에 거. 그러니까. 다른 상황도 있지. 왜냐면 네. 막 내가 들어가서 막 딜러 잡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와, 야 노트, 야 노트도 야 좀 보배야 씨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 잘 맞았어 근데 구도가 너무 좋았다. 아, 맞아. 원딜이 딱. 방금 같으면 난 앞으로 갔거든. 네. 이게 보고 가네. 천천히, 천천히. 와, 지렸다 네. 진짜 지려버렸다. 너는 이지에서 앞비전했을 거야. 아, 그렇지. 진짜. 난 딜러라고. 네, 무조건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팀을 못 믿어도 그냥 천천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내가 앞으로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아, 진짜 제대로. 나 진짜 많이 배웠어. 나이스. 나 진짜 많이 배웠어. 아니, 이거 뭐 저는 부캐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네, 자유력이니까. 한전드? 한전드? 야. 자, 캠으로 바꿔주시고요. 와, 구단님 일로 오세요. 와, 나 진짜 많이 배웠어. 와, 지렸다, 진짜. 야, 저놈 배웠어? 아니, 뭐 배웠어? 말해봐. 일단, 와드 시야 따는 거랑,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원딜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아, 그래. 살짝 들어와 주겠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맞죠. 제일 중요한 거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량 한번 보세요. 와. 아니 무슨 딜량 보니까 여기 부캔데. 아! 선생님? 네. 아 근데 이 판은 그렇게 많이 때리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거 맞죠. 아,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뭔 느낌인지 알죠. 네,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옆에 앉으시고요. 자, 네.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단은 네. 와, 채팅 참 못 보셨죠? 네. 두단 캐리였다. 아, 지렸어요. 아, 아니요. 계속 원딜 옆에 있어주면서 아, 서포트 역할, 서포터가 뭔지, 정성이 뭔지 네. 뭐를 제대로 가르쳐주셨나요? 어떤 점을 가르쳐주셨나요? 소령한테? 근데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예. 일단은 그 와드를 어떻게 유리할 때는 어떻게 받고 불리할 때는 어떻게 받고 이걸 좀 알려주셨어요. 시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시야 먹는 거랑 한타 때 그냥 원딜 앞에서 그냥 스킬 써주기 이것만 해주면 돼요. 아, 뒤단이 뭐 했냐면은 저기다가 메모장에다 이걸 적어주더라고. 와, 긴 문장에다가 이걸 하나하나 계속 뭘 적더라고. 저기까지 뭐.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잘못된 게 이소민 새끼 못 외워 이걸. 알려주더라고.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아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야 대충 받고 네. 그냥 원딜만 지키라 해요. 앞에서 그냥 몸이 그냥 그 Q 쓰고 그냥 궁 쓰고 그냥 가서 산타나 연라 해요. 그게 짱이에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짱이에요. 원딜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와, 제대로 하시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섬세한 뭐야 메모장에다가. 진짜 이 두 분은 오늘 저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나 진짜, 진짜 많이 배웠어. 아, 진짜 인상 깊은 플레이였어요. 아 그럼 상윤님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태한테 아, 네, 네, 뭔가 네. 꼭 이제 네.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핵심적인 요소 한 개만 좀 말해주신다. 아 이거 봤는데 한번 죽으면 일단 급해지고 뭔가 네.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지금. 그게 팀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태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대회 때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쌈나락이잖아요 이거 솔직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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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우리 팀 믿고 우리 팀 못 믿어도 근데 천천히 때려야 돼. 어쩔 수 없다. 오늘 다 배웠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그냥 앞에 거부터 천천히 그냥 릴렉스하게 죽더라도 아 쏘리 쏘리 다시 천천히 그냥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해도 솔직히 그냥 반응 가요 진짜. 오케이. 아 예, 예, 팀 탓을 하지 말자. 네. 자 두달 씨는 이제 손흥치한테 이제 뭐 이제 내일 이제 크루 대선 하거든요. 뭔가 핵심적인 요소 한 개만 좀 알려준다면. 그냥 서포터는 시아만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팀원한테 이제 밥상 차려준다는 느낌으로 시아만 잘 먹어주고. 못 먹으면 혼내세요. 시아나 잘 먹으면 돼요. 그렇죠. 시아 내가 하는 건 그거야. 네, 진짜. 시아. 와 일단은 진짜 매운 강의였어. 아 진짜 너무 감사. 아까 뭐 미담 두단이 미담. 아 미담 뜨. 저기다 다 적어놓은 거야. 네 메모장에. 아, 저거. 아. 아니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와. 메모라고. 아니 오디오가 겹친다 그래서. 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 고맙다. 나 한 가지만 물어봐야 미쳤다. 돼요 두단 씨. 네. 혹시 무엔트를 응원하시나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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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